국세청은 납세 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을 2024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삼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원래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제도야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더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과세 실현과 소통문화 확산에 대한 추진 계획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 영세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인데요. 다만 불법 사채, 주가 조작, 다단계 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를 중소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전면 시행하고 오는 12월까지였던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데요.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또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생활밀착형 폭리탈세 대응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인데요. 특히 살인적 고금리, 협박, 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 사채 분야, 주가 조작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분야, 과도한 불법 수익을 보장하고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 판매 사기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과 함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체납, 재산추적,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를 엄단하고 국고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를 비롯해 온라인 신종산업 관련 정보 수집, 분석 강화로 신종 탈루 혐의를 사전 포착할 예정인데요. 다만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 등에 대해서는 압류, 매각을 유예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을 강화해 위법 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의 신청 기한과 참관 횟수도 확대하는데요. 아울러 국선 대리인 제도를 영세법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법령 해석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패소 사건은 관련 부서가 함께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세무 경험이 부족한 중소공익법인의 성실 신고를 위해 주석 표준안 시행,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 공시 의무 통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계층 장학금 혜택 제공, 출연재산 의무 지출 위반 등 신규 불성실 혐의 항목을 발굴,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업무 지연, 부실 처리 등 중점 점검에 소극 행정을 근절하고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확립할 계획인데요.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원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제도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쪼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